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경찰학과는 56년의 긴 역사로 격변하는 해양산업 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변화 및 적응하며 발전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선박항해 및 운항 분야, 수산 분야, 해양기상학 분야, 해양경찰학 분야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대형 선박 항해사, 도선사, 수해양 분야 연구소, 수해양 분야 공무원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과는 제주 지역 유일한 해기사, 해양경찰, 수산해운계 교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수해양 분야 공무원 및 연구원에 매년 20명 이상 졸업학생들이 채용되고 있어 교육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해양산업경찰학과는 1학년 때의 학습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전공지식을 배움으로써 선박 및 해양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2, 3학년 때에는 수산동식물의 과학적 어획기술, 선박운항기술, 해양 및 해양기상예측기술 등 심화학습과정을 통해 차세대 해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양산업경찰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공무원, 해운회사에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그 외 국립수사과학원, 제주해양자원연구소, 해양고등학교, 수산업협동조합 등 많은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산업경찰학과는 교수님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분야에 관한 다양한 실습과 이론 수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차세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배우는 학과로서 수산동식물의 과학적 어획기술, 선박운항기술, 해왕 및 해양기상예측기술 등과 같은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양과학 분야와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저희 학과 전공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과목을 수업하기 때문에 교양 수업의 비중이 더 크지만 2학년과 3학년은 거의 학과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며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승선하여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전공 수업 대부분이 승선 관련 과목이라서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보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공무원 채용 및 취업률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과의 장점은 일단 졸업을 하면 해기사 면허증으로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등 전문 자격 및 경력직 공무원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해양수산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졸업 후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경의 해기사 특채로도 응시 가능하며 상선과 어선 등 승선 관련 쪽 취업으로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언제든 진로, 취업 등에 관한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교류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후배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또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공부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많은 팁을 주며 서로서로 밝은 모습의 교우관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만으로도 스스로는 이미 빛나고 있음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고 훗날 저희 학과를 지원하여 좋은 선배님, 후배님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힘내시고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저희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수산업, 해상운송 등 많은 산업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기회의 바다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을 저희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에서 무한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